사실 내가 만드는 모든 노래들이 상징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표도 큰 의미가 없는데 인생에 좀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혼잣말 하듯이 외칠 대상을 표라는 애로 만들어서 한것 같아.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잡을 수 없는 거를 계속 휘적휘적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엄청 우울해지는 것 같아. 나는 내 방식으로 살면서 받은 상처 같은 거를 절규하듯이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. 다 그냥 해소해버리고 되게 무참하게 그냥 내버려둬 있어도 성립되는 절망의 해방. 그 순간 카타르시스가 나와버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. 근데 이게 위로를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그냥 같이 터트리고 싶은 노래다 보니까 듣는 동안에만큼은 좀 해방감을 느꼈으면 좋겠어. 우리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자 동네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밴드야. 예전에는 사실 좀 많이 다투기는 했었어. 의견이 너무 안 맞아서 막상에 올라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의 말을 듣기로 했어. 모르는 밴드인데요. 보통 놀이터 가면 그런 식으로 해결하나 봅니다. 혼자잖아, 놀이터. 보통 의견 충돌이 많이 생겨요. 공백기라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멋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모두가 고민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한명한 명을 신뢰하는 입장이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실리카겔 음악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팀플레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이 있는데 하는 얘기가 우리 팀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대의를 향해서 가는 팀워크가 아니라 각자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발휘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, 팀워크가 아니라 팀플레이. 이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게 나올 것 같아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소리를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같이 만든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진 음악이 좋은 음악이 아닐까 싶고 모두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나는 요즘 시대에 미더운 꾸준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. 영감을 탐색을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내가 좀 소양을 쌓으면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. 앞으로의 목표. 50년 뒤에 누군가가 택시 기타를 들고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음악 하시나 봐요? 저 때는 실리카겔 음악 듣고 그랬는데 나는 역사적인 팀이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어. 나는 이제 미래를 그릴 때 불행을 최소화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삶에는 백사장에 모래만큼의 불행이 있고 가끔 보이는 돌멩이만큼의 행복이 찾아올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. 그럼 우리는 우리의 돌멩이를 잘 찾아서 조금의 행복이라도 잘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.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. 우리는 실리카겔이야. 실리카겔이야.